어떻게 근데 제작진 어떻게 찾아냈대요? 전국에 있는 동명인 분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름도 똑같고 또 뇌생남 뇌생녀여야만 또 나올 수 있는 거 있고 또 한 명을 또 못 찾으면 못 하는 거 특집이었던 거야. 그쵸. 전국에는 김지석 씨 얼마나 억울할 거야. 맞네. 왜 드라마 찍어가지고 그때 그 바둑 기사 김지석 씨도 억울할 거. 야 신기하네. 자 그러면 자기 짝꿍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현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소개하는 거 어려운데. 너무 이상하다. 진짜 너무 이상해. 에? 내 짝꿍 전현무는 말이죠. 학창 시절에 이 벡터와 평면의 방정식에 빠졌어요. 이과 브레인입니다. 전현무가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빠졌어요. 건국대 물리학과에 논술 최상위권으로 입학을 하며 성적 장학금까지 휩쓸었습니다. 전현무! 자, 이장훈. 아, 네. 안녕하세요, 이장훈입니다. 이장훈 씨를 소개해드릴게요.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올 1등급. 하! 연세대 의대, 연세대 성형외과학 석사과정까지 거쳐서 세브란스 병원 전임의까지 밟은 IQ 150의 소유자. 기출문제 최다 득점자. 오! 성형외과 원장 이장원! 오, 이장원! 헬로? 길다.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아니고. 와. 네, 텍사스에서 온 또 다른 타일러가 있네요. 네,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느끼며 한국에 정착한 지 1년. 재수강률 1위 영어 강사 타일러 맥시. 오, 타일러 맥시. 타일러 풀네임 뭐예요? 풀네임 윌리엄 타일러 맥시. 맥스요? 네. 그럼 타일러는 미들네임이야? 네. 진짜 샅샅이 뒤지셨구나. 야, 진짜 신기하다. 제작진 대단하다. 어떻게 찾았냐? 그다음에 우리 하석진 씨. 이거 진짜 하석진 씨 인사 좀 해주세요. 모르게 반응하게 되네. 제 옆에 있는 우리 하석진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휩쓸고 영어 수학 1등급으로 수능을 올킬하고 현재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졸업반으로 컴퓨터 조립부터 C 언어, 자바, IoT, 반도체까지 다양한 영역을 연구한 합하고 업그레이드 버전 합하고 제롤 넘버는 하석진 씨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학창 시절 뉴턴의 법칙과 화학 기호를 보며 물리와 화학의 매력. 2013년 로스쿨 졸업 후 경남 지역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6년 차 변호사. 와. 기출 문제 제시 5초 만에 정답을 맞히며 초스피드 문제 해결사로 문제적 남자를 찾아온 변호사 박경. 박경 성공했다. 야. 아니 일단은 저 이장훈 씨는 좀 저요? 많이 흔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장훈을 자주 만났어요. 그죠? 네네네. 많이 안 만나셨어요? 예, 저는 처음 만납니다. 아 진짜요? 네. 이장훈 씨 만나기 어렵지가 않은데 제일 처음 만난 게 저 같은 네. 이장훈이라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영광입니다. 어제 이름이 좀 같아서 뭐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아직 저희 이장훈 씨가 그렇게 지명 인명도.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대놓고 예, 예, 예. 굉장히 단도직. 직설적이네요. 예, 예. 아니 근데 제 이름하고 하석진 씨, 뭐 박경 씨도 마찬가지. 흔한 이름이 아닌데.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살면서 처음 봤어요, 전현무를. 네. 저도 처음 뵀습니다. 출석 부르죠, 요새도 학교에서. 네. 출석 부를 때 다들 쳐다볼 것 같아요. 네. 은행이나 병원 같은 데 가면 이름 부르잖아요. 전현무님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좀 쳐다봅니까? 아, 네, 많이 쳐다보죠. 또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준다든가 이런데 딱 한번 보더니 바로 제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있어. 학원이 좀 있어. 네, 이거 약간 좀 약간 보톡스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아. 저도 이제 비슷한 학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현무라는 이름을 가져서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저는 직설적이네요. 솔직히 괜찮아. 난 쿨한 사람이에요. 아 저도 쿨한데 네. 네. 싫진 않고요. 네. 일단 좋다기보다 재밌어요, 약간. 실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싫어요, 그런 거. 아 약간 재밌어요. 네. 이제 서글서글하고 좋으시네요. 아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하석진 씨는 어땠어요? 저는 뭐 하석진 씨 이미지가 워낙에 약간 좋으시죠. 점잖고 네. 잘생기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인가 봐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역시. 아, 역시. 아니 그 뭐 이름뿐만 아니라 좀 뭐 비슷하다, 하석진이랑 비슷하다 이래서 좀 놀랬던 적이 있는. 컴퓨터 좋아하고 네.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어 조립 좋아, 조립분해 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약간 거. 그 공대 특유의 그 이미지라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응. 아까 설명하면서 저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 그래. 조립할 줄 알고 뭐 나는 그건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르지만. IoT 이런 것도 요즘 관심 네. 많고 해서. 어 뭐 하이 뭐 그쪽에 관심 많겠네. 요즘에 아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보다는 이제 그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기술에 조금 더 흥미가 많아서. 지급이 이런 거 지급이. 네. Z웨이브 이런 거. 오, Z웨이브? Z웨이브 지급이 요새 뭐 말로 하면 응. 음성으로 공유기에 전달해주면 공유기가 응. 그 각 직자에 맞는 그 허브에다가 전달해서 리모컨도 켜고 커튼도 열고 그래요 요즘. 그 전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장비가 있어요. 막 블루투스처럼 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요즘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야, 달라 보인다. 뭐 이 정도, 우리 팀 이 정도는. 아, 대단한데요. 오늘 기대합니다. 예. 다 한자 똑같으세요? 그럼 궁금해요. 한자가 아, 다르겠지. 한자 어떻게 쓰죠? 클석의 보배진. 아 완전 달라요. 저는 어질현의 무성할무. 어? 무성할무 똑같아. 아 그럼. 저도 무성할무예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 저는 글장의 근원원입니다. 어 진짜요? 길장 근원원? 글장. 어 근원원자에 삼수변 붙여요? 네 삼수변. 한자 똑같아요. 오 진짜? 두 개가 다 똑같다고? 네. 어머! 와 진짜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 글자가 똑같은 거죠? 네네 똑같아요 이름. 지금 이장원 씨가 개업을 하신 예, 거예요? 지금 대전에서 개원을 했고요. 아, 개원한 지는 2년 됐습니다. 대전인 것도 일치하네. 네, 저 대전 출신. 대전 예,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 개원은 대전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 대전 예. 출신인데 네. 업무는 서울에서 보고 있어요. 오, 아, 네. 네. 놀라운 편향 이름입니다. 네. 네네네. 예. 아예 그냥 이름 자리를 바꿨구만. 네. 타일러는 영어 강사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처음 왔을 때는 타일러라는 이름은 한국 사람들이 더 알았어요. 아. 그래서 놀랐어요. 아, 한국 사람들이 이미 타일러라는 이름을 알아서? 네. 한국에 온 지 얼마 됐어요? 거의 1년 반 됐어요. 1년 반? 1년 반. 네, 1년 반. 우리나라 이제 문화, 한국 문화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한국 등산 하긴 더 좋아요. 등산? 네. 산을 좋아하는구나. 네.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설악산 등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네. 근데 등산은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미국이 더 산 많지 않나? 미국 등산 문화 좀 달라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많고 많은 음식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랑 할머니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등산 끝나고 찜질방 가는 거 문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찜질방 별로 없는데 제가 고향이 텍사스. 네. 아니 근데 이제 공부 말고도 미술하고 또 음악도 잘했다고 미술. 요거는 또 타일러랑 비슷하네. 뭐 음악 미술 막 좋아하고 그랬어요. 네.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뭐야 저 그린 거예요? 우와. 아 이거 아, 네. 그리신 거예요? 아 네. 뭐야? 15년 전에 했어요. 와. 15년 전에 저걸 그렸다고? 네. 피카소 아니야? 저, 사진 저, 아니야? 오일 페인팅 처음 해봤어요. 와. 아니 어떻게 저 그림이 피카소가 나옵니까? 아 저 피카소 처음 피자 저런 걸 그렸어요 정물. 아 진짜 저런 걸 그렸다고? 전 정물한 거 아니고 풍경하지. 정무라는 저 꽃병 이런 거 아니야. 사과 이런 거 이제 나도 알아요. 그렇게 잘 그렸다. 누가 넘어갈 뻔했네. 저쪽으로 갔어도 성공했겠다. 와. 박경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변호사로 6년째.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박경 씨는 어때요? 저야 너무 좋죠. 이렇게 잘 생기고 다재다능한 분과 동명이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아니요 준비된 멘트가 아니고 아, 그래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네. 저랑 띠동갑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어 진짜?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섭외 전화 왔었을 때 아 인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희가 아는 우리 동생 네. 박경식 굉장히 정의롭거든요. 근데 우리 박경 변호사님도 북선 변호사로 지금 현재
네,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제 제가 법무법인에 속해 있긴 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이 국선 변호사 제도는. 네. 그럼 돈은 좋은 데서 나오나요? 뭐. 근데 사실은 국선 변호사는 수입이 그러니까 정말 금액이 적어요. 아 맞아요. 네 정말 금액이 적어요. 제가 그거를 네. 영화 부당거래에서 봤어요. 봤어요 저도. 그거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제가 뭐 변호하고 얼마 받는지 알아요? 맞아. 30만원이에요 30만원. 이 부분이 나와요. 세금 때문에 더 적어요. 와 그러니까 30만원 받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보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뜻하다.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럼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같은 변호사분들끼리 네. 박격시잖아요 이름이. 네. 그러면 박프로라고 불러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박 영화를 변호사. 영화 너무 봤네. 아니 이렇게 법 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뭐... 아 박프로 그만 자. 한프로 뭐. 한프로. 네. 아. 이제 프로라는 얘기는 검사 쪽에서 많이 하시죠. 아 검사들. 네. 프로스큐터잖아요. 그래서 프로인가 봐. 네. 그래서 프로인가 봐. 어 그런가 보다. 그죠? 프로스큐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네. 추리예요. 우와 대단하다. 난 초... 이게 이장원이 하는 일이야. 아, 그래. 난 골프 프로처럼 프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오. 네. 저희 문제적 남자를 위해서 뭐 자문해주고 싶으신 게 제가 그 몇 번 봤었는데 네네. 보니까 그 왜 전현무 씨가 네네. 답죽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소송 아 소송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관련 법률 있는 거는 전혀 아니고 네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답죽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 정답도 답죽기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현재도 전현무 씨가 굉장히 멋있으시지만 이제 많은 힌트를 제공한 다른 출연자한테 정답자의 지위를 양도해 주시면 전현무 씨가 멋짐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자문연의 댓글 같은 느낌이네요. 제가 많이 봤던 댓글이거든요. 그 물리학과 재학 중인데 수학이랑 과학을 좀 좋아했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질려본 적 없이 계속 꾸준히 계속 흥미를 갖고 계속 공부했었어요. 아 진짜로? 네. 약간 이과 문과보다는 이과 체질. 네. 이과 쪽은 질색이었거든요. 저 문과 쪽은. 아 진짜요? 네. 일단 성적 장학금이라는 게 뭐예요? 4년 전체 다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 학기 중에 이제 한 학기를 다녔을 때 성적이 좋으면 다음 학기에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면제가 되는 그런 게 성적 장학금인데. 저도 어떻게든 지금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도 지금 공통점이 없는 게 장학금을 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생돈 다 들어갔고요. 예. 아니 춤 잘 춥니까? 춤이요? 네. 취미로 요런... 춤을 추고 있어요. 아, 취미로? 요런 관상들이 춤을 잘 춰요. 춤 동아리 같은 거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저 동아리 네. 오디션 보잖아요, 그죠? 네. 어떤 춤 췄었어요 그때는? 그때 루시퍼 했었어요. 루시퍼 했었어요. 아 왜 루시퍼 했어요? 제가 처음 춤을 췄을 때 응. 루시퍼가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했었는데 응. 나중에 보니까 형님께서 어머 우리 샹이한테 감사해야 돼. 아, 예. 진짜로 췄었는데 같이 쳐요 둘이서 막 나랑 근데 나는 다 까먹었어. 같이 나는 10년째 추고 있는데 나 이거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까 아니 기대를 할 정도 이게 다 까먹었어. 아니 전혀 마음은 루시퍼예요. 네. 루시퍼. 여기는 그냥 리듬 파지고요.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이런 거 하잖아. 가자, 원, 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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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내가 힘들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짝꿍 특집을 하게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문제적 남자에 선정되신 팀에게는 게스트 분에게는 자기 개발비를 100만 원을 100만 원? 오! 오! 아이고 학생들이 좀 아이고, 많이 벌잖아. 아니, 학생들이 좀 받아가게 해줘. 그러니까. 어? 뭘 파이팅해요. 네. 네,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전현무 화석진이 잘해야 돼. 그래 둘이 해야 돼. 돈 없어. 나랑 똑같아. 내가 블루투스 연결되나? 오! 오! 이건 뭐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가시죠. 가운데를 맞추면. 오! 예로 카드 to non-yellow cards. And how much can you weigh? Only 72? Oh, that's what that is.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이장원이 둘이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둘이지만 어. 한 팀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장 원이라고. 엄청 빠르다. 진짜 아니야? 어? 뭐 이 정도, 우리 팀 이 정도네. 아, 아 네. 역시. 예! 잘한다.